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일단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LG화학이 뭐 이틀간의 급락세에서 진정되고 현재 3.4%의 상승세,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2.4%, 2.6%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종목들 중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네요. 이걸 바이오 소재죠. 국산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의 종목으로서 또 꼽히면서 오늘 또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요. 지금 강한 섹터보다는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속속들이 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섹터가 아닌 그 기업 자체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좀 더 확실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봐야죠.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 하락에도 이제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좀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뭐 코로나 재확산 우려라던가 백신 불확실성 또 추가 부양 정책 관련 논란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만큼 국내 증시도 사실상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는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학 업종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던 반면에 기계, 이제 운수 장비, 통신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순매수세를 보였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화학과 전기전자, 의약품 위주로 순매수세에 나섰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수는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에 따라 움직였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 들어서 좀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지수도 상승폭을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달러와 환율이 큰 폭으로 좀 내려갔는데요. 전일 대비 약 12원대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사실상 1160원 선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일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 금일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달러와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최근에 유가가 좀 배럴당 40달러 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사실상 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현재 지금 시간으로 한 41달러 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일단 좀 유가가 좀 반등했던 요인을 좀 짚어드리면 일단 미국에서 좀 허리케인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일 이제 OPEC 플러스 산유국이 좀 감산 의지를 또 재차 언급을 하면서 이에 따라 공급이 또 수요에 맞춰서 또 축소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OPEC 플러스 산유국이 이제 매달 진행하는 이제 원유 시장이랑 이제 감산 현황 관련 이제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8월 같은 경우에 이제 OPEC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이행률은 한 102%로 사실상 감산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좀 유가가 빠르게 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필요시 임시회의나 뭐 감산 규모 강화 등을 좀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낮아진 수혜복 기대감에 대해서 좀 산유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도 이에 따라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산유국들의 좀 스탠스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유가는 좀 배럴당 40달러 선을 좀 내외로 계속해서 좀 등락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다른 금융시장이나 원자시장 안 보고 주식만 봤던 그런 때가 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오랜만에 관련해서 주변 금융시장 얘기가 나와서 좀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좋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가 좀 바빠요. 외국인들도 보면은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이런 게 현상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흐름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건 환율이에요. 1160원대까지 푹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안화하고 함께 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산 종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특히 LG화학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매수세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좀 눈에 띄는데, 글쎄요,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뭐 위안화에 대한 절상 용인이 됐으니 우리도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패턴을 이런 스토리 잡고 외국인 매매 종목 봐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러게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아직 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잘 봐야죠. 일단은 그 뭐냐? 네. 저기 기업 LG화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화두잖아요. 지금 뭐 저는 이번에 제일 헷갈렸던 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거든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LG화학 덕분에. 그렇죠. 예. 일단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이제 어딨냐? 네. 여긴가? 무엇을 찾지?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 LG화학 배터리 네. 분할에 대해서 저희 오늘 저희 이동욱 화학, 정유화학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 관련된 코멘트를 한 게 좀 있어요. 네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아, 외국인이 왜 사는구나 빠질 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변화한 것도 없고 저쪽 좋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시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리서치 들어가서 이 기업 분석, 이 기업 산업 분석을 들어가셔서 그와 관련돼서 이거 이 산업 분석에 이 여기 배터리, 네네. LID, LCD, 폴리실콘 이쪽 있잖아요. 네네. 이와 이 자료가 그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 유가가 어저께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반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 연동을 해서 보합권에서 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중국이나 대부분 다 반영이 일부 됐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승폭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이 지금 현재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천종합은 한 1.7%, 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올라가고 있냐?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어저께 중국장 끝나고 나서 상무부 대변인이 어차피 중추절, 우리나라 추석, 얘네들은 워낙에 땅 떨어져도 크니까 이제 인구 이동이 대규모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가 연휴 기간이 되게 길어요. 한 2주 되지 않나? 한 달이에요, 2주예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봐야죠. 거기다 국경일까지 합치고 뭐 이러니까 상당히 길죠. 1주가 넘죠. 10일인가 뭐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 중추절 연휴 기간, 장기 연휴 기간에 우리가 정부가 계속적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의 소비가 확산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달리 해석을 하면 중국의 경기가 일단은 뭐 자기네들 말로는 총량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코로나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붙었다라는 게 관련된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상승을 좀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금융 섹터, 특히 보험, 증권 뭐 이런 데가 대부분 다 상한가 기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융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 지수로는 한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올라가는 게 석탄,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 에너지 뭐 이런 쪽. 인프라 관련된 시멘트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비가 증가하면 소비 섹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쪽은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달러 대비 1% 이상 강세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1% 우리나라도 연동을 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갖고 위안화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동반해서.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너무 일찍 우리는 샀어요, 저는. 달러를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럼 중국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수준 오늘은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선물
선물을 보면 선물 동향에 따라서 거의 같이 지수가 움직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 기간에 종가에 또 훅 팔면서 네. 3,000원 넘게 팔았던 게 1,400원으로 확 줄었죠.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지수가 살짝 밀렸죠. 좀 많이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네요. 예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지수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중국의 이제 강세가 이때부터 오후장 시작이니까. 네네. 중국 증시 보면 오후장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과 뭐 계속 싸움을 하면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 거기다가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였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